오기는 왔는데 옷을 갈아입었어. 아, 차려입고 오긴 왔지만 내가 뭐 지금 파티를 즐길 기분인가. 아, 여기 파티 드레스 코드가 평상복이구나. 그래서 갈아입었구나. 근데 지금 홍삼이 오자마자 가을 샐러드를 준비하겠대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주 배고픔. 그리고 굴욕당함. 싸움에 진 것으로 인하여 크리스토퍼랑 부부싸움 했는데 져가지고 굴욕적입니다. 홍삼이 지금 언짢죠. 아주 화나고 굴욕적이고 배까지 고파. 와, 여기 파티에 근데 뭐 먹을 거는 차려놨겠지 그러면? 가을 샐러드는 내가 꼭 해먹어야 되는 걸까? 아니 파티인데 먹을 게 있겠지. 보자. 파티 맞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뷔페 테이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뭔데 이렇게 방음 이런 시설이 돼 있지? 기타를 좋아하나 봐. 곳곳에 기타가 있는데? 여기도. 아, 얘가 뭐 스타라더니 기타를 좋아하는 그런... 이 뭐야? 죽었어요? 죽은 거야? 아니야, 숨 쉬어. 잠시만요! 여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홍삼이한테 탐정이었다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오늘 파티에 초대된 이 심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겁니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일어난다. 아, 잠깐 잠이 들었었나 보다. 잠깐만, 쿠키는. 쿠키는 여기 혼자 놓고. 근데 쿠키 걸음마 배웠거든요. 여기까지 혼자 올 수가 없구나. 아, 여기 계단 아니면은 갈 수 있고. 쿠키 한번 여기 뒤뜰까지 가볼까? 여기 파티 주최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한번 가볼까? 쿠키 혼자서? 쿠키 걸음마 실력을 뽐낼 때가 됐다. 으차, 나를 초대한 그 아저씨는 어딨지? 내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다 들었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싸우게 만든 걸까? 저기 있다. 아, 저기로 간다. 잠깐, 일로 가. 여기로. 아이, 저 아저씨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아저씨. 아이, 나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만드네. 아저씨, 나 계단은 못 올라가요. 거기 가지 마요. 나 안아줘요. 아, 거기 계단은 못 올라가. 홍삼이는 지금 혼자서 가을 샐러드. 아, 엄마 너무 배가 고팠어. 아까 싸울 때부터 이것 좀 먹고 쿠키야. 아, 정신없네. 이거 기타 무슨 파티인가 보다. 응? 잠깐만요. 저는 이만 가야 해요. 당신도 떠날 시간인 것 같군요? 나 이제 왔는데요? 이제 와서 밥 한 술 떴는데 집에 가라뇨. 밥도 내가 혼자 차려 먹었구만. 파티가 뭐 이래요? 어딨는데? 얘 어딨는데? 아니 벌써 여기까지 갔어. 아, 이거 파티가 왜 이래? 아니 파티 주최자가 불러놓고 가다니. 손님들도 이제 집에 가네? 파티 끝났나 봐. 근데 홍삼이 집으로 가게 안돼. 홍삼아, 아직 집에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치고 나왔는데 그럼 어떡하지? 지금 여기 이제 빈집이거든요? 이 집에 그냥 내가 있으면 안 되나? 여기 위에 여기 침실 있다, 침실. 여기 가서 좀 쉬자. 여기 쿠키 내려놓기. 마침 주인이 없으니까 여기서 쉬면 되지 뭐. 아니야. 자꾸 집으로 가겠대. 홍삼이 집으로 가겠대. 아, 이거 홍삼이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긴 해야겠지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여기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걸 거야. 지금 집으로 들어갈 그 기분이 아니고요. 갈 데를 찾자. 그럼 지금 크리스토퍼 뭐 하고 있어요? 와, 혼자 밥 먹고 있니? 혼자 뭐 먹니? 콘도그 튀김? 아주 훌륭한 품질이야, 게다가. 나 지금 파티에서 밥도 못 얻어먹었는데? 이거 봐, 혼자서 밥 잘 먹고 있잖아. 지금 들어가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고. 이 집은 주인이 없어서 자꾸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딴 데를 가자. 우리가 투자한 식당에서 밥 좀 먹을까? 제대로 된 밥을 먹자. 여기서 먹기. 여기는 내가 투자한 식당이라서 공짠가 봐. 영심올레온이라고 뜨는데? 그러면 쿠키랑 같이 가자. 쿠키랑 같이 가겠지, 여기서 먹기 해도? 쿠키야, 제대로 된 밥 먹으러 가자. 지금 우리가 갈 데가 없기는 한데. 뭐죠? 왜? 왜 내려놔? 놓고 가는 거 아니죠? 잠깐만. 홍삼이 생일입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당장 성장을 한다고요? 왜 눈 이렇게 하고 있어? 8시인데? 12시에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갖고 자축을 하고 있는데? 우와, 나이 먹는다. 나 나이 먹는다. 아니, 이렇게 자축을 한다고? 눈은 왜 그렇게 해? 우와! 몸에서 빛나!
방금 그거 되게 무슨 세일러문 변신할 때 모습 같다. 아무튼 홍삼이는 이제 완전한 장녀입니다. 홍삼이 장녀 됐어. 그녀는 아직 여유가 있는 동안에 직업의 성공과 가족을 이루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가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성장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홍삼이는 잠깐만. 쿠키의 생일입니다. 아, 쿠키도 여기서 성장한다고요? 홍삼아, 집으로 가지 말고 쿠키 성장한대. 여기에서 쿠키 성장하는 거 봐야지. 남의 집 앞에서. 아니, 무슨 남의 집 앞에서 둘이 성장을 하고 있니? 주인도 없는 집에서. 쿠키도 자축한다, 박수 치면서. 우와. 쿠키도 몸이 빛나요. 성장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쿠키는 요람과 기어다니기를 졸업하고 마침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쿠키 앞에는 학교 공부와 숙제가 잔뜩 기다리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순탄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유년기에 말썽을 많이 부려서 쿠키의 특성을 고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쿠키는 패배자 특성을 아니 그렇다고 패배자라니요. 아유 너무 슬프다. 쿠키 천재의 운동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배를 하는 거야 이제? 천재 운동가인데 패배자 특성이 있대. 이거 너무하다. 쿠키 성장했어요. 그래서 홍삼아 집에 가지 말아봐봐. 자, 둘이 성장한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쿠키 어린이가 됐네. 근데 홍삼이는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달라진 건가? 어디봐. 팔자 주름이 생겼어. 입이 살짝 처졌달까? 눈도 살짝 처진 것 같고 여기 볼이 쑥 들어가고 팔자 주름. 홍삼이는 방금 작년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순간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전 지금도 힘든데 작년의 위기라고요? 크리스토퍼는 방금 쿠키가 어린이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들의 자랑이자 기쁨이 점점 자라는 동안 지켜보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나 근사한 기억일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토퍼가 쿠키가 성장한 걸 알았어. 멀리서도 아빠라서 알았나 봐.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와, 크리스토퍼랑 똑같이 생겼어. 나는 어느 정도 홍삼이를 좀 닮았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토퍼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둘이 밥이나 같이 먹자. 성장한 기념으로 엄마랑 같이 성장했잖니? 여기 가서 같이 밥 먹자. 여기서 먹기. 쿠키랑 자축 파티를 하겠습니다. 쿠키랑 같이. 아니 아까 올 때는 분명 애기였는데 갈 땐 어린이가 돼 있네. 하,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자. 그 다음에. 와, 근데 홍삼이가 쿠키 우등생 되는 거 보고 싶대요. 아, 그래도 천재 특성이 있으니까 은근 기대를 하나 봐. 우등생 그래 한번 기대해보자. 아이 맛있었다 그치 쿠키야. 피곤해. 잠을 자고 싶은데. 아니야, 아직 집에 갈 때가 아니야. 해는 뜨고 가자. 아니면 그 선생님 집은 어디지? 내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사나는 사이가 그 선생님인데? 어딨냐. 피닉스 프루던스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이라면 이제 우리 쿠키 담임 선생님이 될지도 모르고. 여기 있다, 프루던스. 심플해서 좋은 빌라에 살고 있네. 여기 갑시다.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쿠키야. 엄마 우리 집엔 언제 가요? 우는 거야? 쿠키 우는 거야? 엄마 쿠키 우는 소리야? 진짜 심플하다 집. 그네도 하나짜리 있고. 그때 딸이 있었는데 혼자 사시나? 저 계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 자고 간다고는 말 못할까요? 잠깐만. 왜 우리 아는 사이 아니에요? 왜 대화가 안 되지? 쿠키도 들어오고 있었어요. 얜 누구지? 얘 걘가 봐. 맞는 것 같아. 머리 스타일 보니까. 야, 너 우리 쿠키 만난 적 있잖아. 애기 때 기억나니? 집에 누가 왔나? 여기 어린이방이 그래서 있구나. 야, 둘이 친구해. 아이, 졸려. 넌 누구야? 냄새나. 쿠키 몸에서 왜 냄새 나죠? 쿠키 일단 냄새 나니까 여기서 씻자.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1층에 없네, 화장실이. 여기서 씻어야 되네. 목욕하기. 아이고, 고장냈다. 지금 쿠키가 이거 고장냈다고 다 생각하고 있나봐. 혼내지 마세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만 가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 둘이 나왔어. 아, 엄마 졸려요. 집에 가요. 그러면 지금 새벽 3시 반이 넘었으니까 크리스토퍼 자지 않을까? 크리스토퍼 자고 있으면 들어가자. 잔다 잔다. 들어가자. 쿠키야, 지금이야. 함께 이동하기. 쿠키랑. 왔다 왔다. 집이다, 쿠키야. 들어가서 자자. 잠깐, 그러면 쿠키 침대도 바꿔줘야겠네. 이제 쿠키는 이 요람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책상도 놓을 수 있도록 그 벙커 침대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되게 아늑한데? 됐다, 됐다. 그럼 홍삼이는 어디서 자지? 홍삼이는, 여기 침낭이 있어. 침낭에서 잘까? 요거 색깔 좀 이쁜 거 없나요? 빨간 땡땡이? 빨간 땡땡이 괜찮은데. 그럼 이제 쿠키는 올라가서 자고. 에휴, 내 팔자야. 여기서 자야지. 바로 펴고 자네. 오늘은 침낭에서 잡니다. 크리스토퍼랑 자고 싶지 않거든요. 잠깐만. 크리스토퍼 일어났어. 화장실이 가고 싶네. 쿠키가 어린이가 됐네. 홍삼이 여기서 자고 있지? 너 또 변기 막히게 하지 마라. 도대체 크리스토퍼는 어떻게 볼일을 보길래 항상 그렇게 변기를 막히는지. 물 잘 내려. 잘 내렸어? 빨리 이 틈에 침대 가서 자자. 자기, 잠자기. 편하게 자야지. 근데 이런 게 있었다. 배신의 계절. 배신당한 기억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심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조금이지만 대화로 인해 아픈 기억의 치유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바람 피운 것으로 인하여. 이게 4일이나 가네? 이게 상처가 너무 커서 4일이나 가나 보다. 그러면서 양파 튀김을. 야, 너 양파 튀김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그때 줬을 땐 싫다며,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밤새고 들어온 홍삼이랑 쿠키는 계속 자는 게 너무 웃겨. 밤새 방황하다가. 근데 크리스토퍼 집안일은 되게 열심히 하네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홍삼이 지금 뭐해? 왜 그래요? 주름살 확인하기. 주름살 생겼지, 주름살. 그치, 주땜무도 불러야지. 홍삼이한테 온다. 빨래 돌리고 홍삼이한테 오고 있어. 나 주름살이 생겨서 거울 보고 있었어. 뭔데, 뭔데? 보자마자 또 화내. 또 말 건다, 또 말 건다. 왜, 왜? 이번에도 화내게? 화내게? 계속 화내. 일부러 막 와가지고 화내.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오해라고 했잖아. 쿠키 나온다. 화내지 마. 쿠키 나온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이런 모습 보이지 마. 쿠키 배고프대. 와, 그래도 쿠키 나오니까 아무 일 없던 척. 책 읽고 요리하고. 난 내 친구랑 놀아야지. 난 네가 제일 좋아. 뭔가 슬픈데. 엄마, 아빠랑 추억을 쌓아야 되는데. 크리스토퍼한테 화가 난 것 같군요. 말해보자. 당신 아직도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네.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쿠키 앞에선 그러지 말자. 상처 받았단 말이야?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대화를 하자. 사과하기. 내가 한 번 더 사과할게. 지금 여기서 아주 해맑은 쿠키를 봐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앞에서 싸울 수가 있겠냐고. 진짜 애 앞에선 그러지 마. 진짜 그만하셨네. 홍삼이가 어떻게든 마음껏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머, 나 이 장면 너무 슬픈 것 같아. 잠깐만. 참다 못한 홍삼이가 먼저 때렸어. 적당히 해, 적당히.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난 걔 관심도 없다고. 울픈지 뭔지 적당히 좀 해, 애 앞에서. 홍삼이 표정 봐. 적당히 하라고 했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해. 그래, 그만하자 지금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화장실 같이 쓰고 있는 거 봐. 쿠키는 럭키 못하나? 깨우기. 럭키야. 계속 싸운다. 난 럭키 보러 가야지.
어머, 계속 싸우고 있어. 어떡해. 난 쿠키 밖에 있을래. 럭키야, 안녕. 나 아기 때 많이 봤지? 나도 너 많이 봤어. 우리 친구하자. 어? 왜 여기서 울어? 이거 설마 진짜 엄마 아빠 싸워서 그러는 거야? 진짜? 가만 있어봐. 쿠키 일단 딴 데 가자. 어, 학교. 바로 옆인데 학교? 학교는 지금 못 가고 수업이 없고 방과 후 활동에 등록하기. 집에서 조금이라도 덜 있어야겠어. 발레가 있고 스카우트가 있네. 발레? 발레에 못 가? 발레에 등록해야지. 택시가 아니고 자전거. 자전거가 생겼네. 학교에 얼른 가서 방과 후 수업에 등록해야지. 아, 쿠키 언제 이렇게 컸지? 갑자기 큰 느낌이야. 자기야, 발레 수업 등록하려고요. 쿠키는 이제 발레에 등록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발레 댄스의 고개에 가까운 우아한 동작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등록했다. 등록해서 나왔고. 어? 얘도 왔네? 펜지 프루던스. 다정하게 인사하기.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어. 야, 너 나 알지? 우리 애기 때도 한번 본 적 있대. 펜지는 쿠키가 약간 이상하다고 하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네. 비밀 공유하기. 야,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 그래서 너네 집에 갔던 거야. 우리 아빠는 방귀 뀌는 걸 좋아해.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너무 귀여워. 어릴 때랑 똑같다, 야. 어, 핫도그. 난 핫도그를 제일 좋아해. 여기 있지? 핫도그 제일 좋아한다고 써있지? 핫도그보다는 그게 더 맛있지. 핫도그 말고 햄버거. 아니야, 핫도그가 제일 맛있어. 얘네 너무 귀여워. 어, 이제 펜지는 쿠키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대요. 이제 우리 친구 된 거야? 제대로? 뭔가 단짝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어머, 쿠키의 통금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쿠키한테 통금이 있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위에 어른심을 찾아야 합니다. 싫은데요? 나 지금 집에 돌아가기 싫은데요?